현재 제6호 태풍 카누는 서귀포 동남 동쪽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남해안에 상륙하겠고요. 이후 내륙을 관통하겠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은 내일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에 가장 가깝게 지나겠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미 완도와 여수 등 남해안 지역과 대부분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나머지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강한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에 집중이 되겠는데요. 전남 동부 내륙과 남해안 지역은 시간당 40에서 60mm 안팎, 그 밖의 지역은 시간당 30mm 안팎입니다. 바람은 오늘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동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0에서 200mm고요. 동부 내륙과 남해안 지역은 300mm 이상입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며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광주가 26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8도, 보성 27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8도, 무안 27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8m로 매우 높겠습니다. 비는 내일 저녁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처음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 카눈의 영향은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KBS 재난방송 시청하시면서 태풍 피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8월 9일 뉴스 7,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